네, 오랜만입니다. 인스타라이브 참 오랜만에 켠 것 같아요. 밤새 꿈결 같던 얘기 따스한 공기 달콤했었던 세상 우린 서울인은 하루의 그림 속에서 가사 틀릴 때마다 흔들리는 눈빛 춤을 추는 연인 같았죠. 너무 오랜만에 정신 차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조명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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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에 남을 거예요. 우리 같지 않은 시간이 있나 진짜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나의 밤으로 와요. 우리 부스 알래요 라라라예 나머지 공부 좋았다 고맙습니다. 나의 밤으로 와요 우리 키스 알래요 가비알린 고맙습니다. 조금 우리 처음인 건 맞죠. 시작하자마자 르노아로 아니에요. 2절이에요 지금 이거. 어쩜 이렇게 좋아요. 벌써 당신 없는 밤은 상상하기 싫어요. 한 번 더 키스 해주세요 베이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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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키스 킹덤님 치열일 뿐이에요. 고맙습니다. 키스 할래요 예. Thank you. 형님 오시죠? 구기형과 함께 인스타 라이브를 하려고 지금 여기 이제 구기형네 작업실이고 지영 형은 저기서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 켰더니 일하는 척 하고 계세요. 지영 형님은 저기서 형 볼륨을 줄여주세요. 되게 예쁘게 나온다. 아니 아니 형 말고요 구기형. 지영이 형과 구긴이 형이 계시고 지영이 형도 함께 라이브 하자고 하셨는데 예, 지영이 형은 갑자기 나는 일을 해야겠다 너가 와서 방해해서 그동안 일을 못했다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하얗게 나와? 제가 이거 라이브 빨 좀 잘 받아요. 예. 되게 엄청 피곤해 보인다 나는. 근데 형 갑자기 왜 아까 안 나더니 향기가 나죠? 화장실 갔어. 형은 항상 라이브 하기 전에 이를 닦거나 이런 뭔가 좀 이런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향수를 뿌리시고 아니 너만 할 때만 하는 거야. 아, 좀 전에 구긴 형이 제 옆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시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팔을 걷어봤더니 팔의 근육이 여기가 이렇게 뽑는 것 같이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서비스로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근육 근데 제가 형 이거 올려도 돼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근육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나왔잖아 올리지 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못 올렸어요. 아니에요. 주피님 안녕하시네요. 이보 러브님 주피님 안녕. 아까도 인사 많이 했는데 제가 댓글 보고 있었다. 고정이신님께서 보여줘. 자 보여줘. 제 거 대신 피둥피둥한 제 팔뚝. 저는 팔이 지금 너무 피둥피둥해서. 예. 네. 근데 그 사진 찍고 제가 네. 올리든 말든 맘대로 하러 갔잖아요. 예. 네, 근데 근육이 생각보다 없어 보인다. 아니 아니. 근육이 너무 멋있다고 올려야겠다고 해서 근육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아까 나한테 나는 좀 약간 그랬던 게 그러면 나 혼자만 볼게 그랬잖아요. 아 맞아. 그걸 왜 혼자만 봐? 그게 더 이상하잖아. 그래서 속으로 혼자만 본다는 게 이게 좀 소포진가? 아 그게 아니라 갠소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네. 왜 그걸 개인 소장하는 말이야? 저는 일기를 안 쓰는 대신 저 아시죠? 사진첩 사진 꽉 차 있는 거 영상 엄청 찍잖아요. 저 맨날 용량이 꽉 차서 폰을 버리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다이어리 대신 사진을 다 찍어놓고 자기 전에 그걸 보거든요. 복기예요. 아니 근데 내 팔 네. 옷이 없는 팔 사진을 너 혼자 자기 전에 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 왜 볼 수 있죠? 구긴이 형 그 근육 완전 여기가 뽑는 그 아이언맨 같은 그 아 뭐지? 이소룡 이렇게 여기가 깜짝 놀랐어 진짜. 좋답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답니다. 저 오늘 여러분 주피의 양말 신었어요. 원래 선물을 받자마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피 양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아니 제가 건방지게 방송하는데 발 올린 게 아니라 양말 보여드리려고. 발이 아시겠어요? 발이 되게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네, 발이 되게 작아요. 그렇다고 다 작진 않아요. 어? 눈은 커요. 아, 눈도 크고 손도 크고. 네, 보시죠. 아니 제가 건방지게 발 올린 게 아니라. 양말 보여주려고 올린 거예요. 아시죠? 이거 공유 받아서 뭐 하려고 공유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뭘 공유해요? 아 그거 근육 사진? 진짜 근육이 없어요. 근육 장난 온몸이 근육이에요 진짜. 저 이거
이거 웨인, 아 이거 세러데이트구나. 저 웨인 티셔츠 처음 형한테 드릴 때 형이 제 앞에서 홀딱 벗고 갈아입으셨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선물은 네. 받을 때 바로 해보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 그날 입고 잤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날까지 입고 계셨습니다. 진짜 구기정이 짱이고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 영배, 아니 정렬이랑 원석영도 바로 벗어서 입으시긴 했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형은 그 다음날까지 입고 있었으니까 그쵸? 형이 최고죠. 그렇지. 지영이 형은 심지어 아직 포장을 안 드셨어요. 여기 지금 저 앞에 계신 지영이 형님은 제가 저 헬로마이 티셔츠 선물해드리자마자 바로 여기다 놔두고 그냥 여기 있어요 옷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있다고? 여기 아 주피터 윤우드님께서 자꾸 보고 싶대요 형 그 몸 몸을? 네 윤우드님이 아니 보여드리는 거는 뭐 실례죠. 아 실례? 보여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라는 보통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례니까 실례니까 제가 나중에 네. 밖에서 한번 밖에서 아 실외에서 아 실외에서는 괜찮죠. 여기 그래서 제가 아까 권유를 드린 게 형 이거 어쿠스틱 기타 치실 때 여기 민소매를 입어라. 그래서 이거를 좀 어필하는 게 멋있지 않겠냐. 그렇지. 컨버넌스하고 네. 어쿠스틱 기타는 잘 안 어울리면서. 아 예 네. 그렇죠. 근데 몸은 완전 이소룡이니까. 안 그래도 네. 제가 한번 혼자 생각을 했는데 네. 방문을 닫고서 영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재밌는 영상 하나 찍어볼까 하다가 맞아 맞아. 그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네. 윗옷을 안 입은 제 뒷모습을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 네. 싶은 생각도 한번 그러니까 해봤어요. 형이 상타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선언하셨는데 그게 근데 이제 네. 포크뮤지션인 저와 어울리냐. 네. 그래서 이 의견을 처음 냈을 때가 정렬이랑 저랑 셋이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이때 저는 완전 좋아요 그랬는데 정렬이 약간 고개를 그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정렬이 눈치 좀 많이 보거든요. 정렬이 눈치 이렇게 보더니 아닌갑다.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찍어줄 사람도 없고 사실 내가 잘 찍어드릴게요. 상탈을 하고 이게 촬영을 하는데 누가 네. 찍어준 것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뭐 어때? 아직 그 정도여도 자신감은 없어. 네. 아 근데 이거 좀 제가 바리에이션 쳐서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국인 형이 상탈하고 집에서 계시는데 그 아들내미가 보고 울었다고 그냥 몸이 아기여서 아빠 밥 좀 먹어. 얘한테 뭘 얘기해? 아 그래도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요. 가볍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 밥 좀 먹어. 아빠 나보다 마르는 게 말이 돼. 근데 국인 형이 진짜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하지 마. 49kg예요. 네 소식만 전해, 네 소식만. 진짜 안타까운데 제가 진짜 농담삼아 맨날 얘기했거든요. 49kg라는 거 진짜 찍으셨습니다. 아니라고. 여기 있는 지금 인스타 라이브 계신 100분 중에 49kg 드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함입니다. 찍었어요 진짜 그 40. 아닙니다. 진짜 형이나 거기까지 내려갈 줄 몰랐어. 아닙니다. 형이 요즘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음악에만 매진하시고. 나 조금 오늘 봤지. 근데 뭐 요거 조금 드신 것 같고. 저녁 안 드셨잖아요 오늘. 저녁 먹었어. 저녁 안 드셨죠? 언제 드셨는데요? 저녁 때. 안 드셨잖아요. 저한테 저녁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먹고 나오는 말에 못 드셨잖아요. 아니 먹었어. 진짜. 진짜 먹었어. 근데 어쨌든 형 49kg 진짜 완전히 49kg 찍었죠. 정확히 몇인데요? 공개 한번 해주셔. 그래서 아, 네 얘기만 해. 정확히 몇인데요? 아 몰라. 저 지금 머리 좀 쩔었는데 약간 영국 너드 같고 이쁘지 않아요? 나 영국 너드 되게 좋아하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너드 이런 스타일이야. 아 이건 생각하죠.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 네. 주피터 우유누드님이 아신대 49kg인 거. 아니라니까. 형 좀 그만 혼내세요. 무슨 소리야 이게? 제가 언제 국이 형 혼냈어요? 무슨 말? 그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제가 건방지게 형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기 몸무게에 형편없다고 본인 박균조님께서 이분은 무조건 이제 49kg 넘으시는 거죠. 걸그룹 몸무게라고. 걸그룹은 그거보다 안 나와. 형 진짜 솔직히 걸그룹 오디션 봐도 붙을 수 있어요. 몸무게로만 보면 너드 너드 우리 둘 다 진짜 너드 같다. 가까이 오니까 이게 너드가 되게 미화된 말이지 그냥 못생긴 사람입니다. 아시죠? 못생긴 사람? 그냥 못생긴 그냥 못생긴 그런 애들한테 너드라고 그러는 거잖아. 약간 백치미 그런 느낌 아닌데 약간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안 씻고 옷 그냥 아무렇게 집에서 입고 나와서 무대에 쓰는 애들 있잖아. 아이들 실험 같은 애들 그런. 우리 씻었잖아. 그렇죠. 저희는 씻고 머리도 단장하고 무대에 쓰잖아요. 아 오늘 공지할 게 있어서 오늘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른가 공지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내가 아는 너드건 다른데. 너드는 정확히 그거야. 그냥 집에서 안 씻고 머리 몇 달 안 감는 애들. 요새 너드는 다 잘생겼대. 그러니까 그게 너드가 미화됐다니까. 원래는 너드가 그런 뜻이 아니지. 오빠 댓글 좀 읽어달라고요? 지금 댓글 읽어요 왜 굳이? 주피님 집신 무게 발효하셨냐? 뭐라 원래 농구 선수들은 원래 몸무게 재거나 키 잴 때 운동화 신고 재잖아요. 그것처럼 국인 형도 집신 무게까지 포함해서냐? 근데 갑자기 집신. 집신 신으면 이제 50.3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네가 그러니까 나 집신 신고 다녔다고 얘기했던 거지? 아니요, 제가 얘기 안 했고 그냥 저는 팩트를 얘기한 거. 아 근데 내가, 집신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괘씸한 어떤 분이 얘기해서 나 확실해. 왜냐면 저는 예전에 저는 호롱뿔까지만 얘기했어요. 저는 딱히 딴 게 저는 아니, 그 팩트만 얘기했죠. 호롱뿔. 네 인스타 할 때 네 얘기만 하라니까. 아 근데 저는 제 주변 사람 얘기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얘기만 해요. 아니 남 호롱뿔 키고 산 걸 왜 네가 얘기를 해. 아 재밌는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거 생활이었어. 그때 일상이었고 그냥 진짜 생활이었다. 호롱뿔과 집신은 생활이었다. 집신 아니야. 집신이 간단한데. 집신은 어떤 괘씸한 사람 집신도 신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현기증 난다고 공지부터 좀 하고 싸우래요. 네, 집신이 그리 무겁.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호롱뿔이 더한 것이라고. 호롱뿔이? 네, 웁슬이라는 분이 본인이 이제 저 형 집신 신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네. 집신을? 아, 그러니까 국인 형 집신설을 본인이 얘기하셨다. 제가 얘기한 거라고 아까 얘기했어. 아,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거거든. 아니 제가 말고 그분이. 아. 웁슬이라는 분이. 아, 저 집신 신어본 적 신어본 적은 있어도 신어본 적은 있다. 왜냐면 신고 다니진 않았어.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집신을 신어본 경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아 진짜? 네.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베어그릴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베어그릴스를 너무 좋아하고 그 에드 스태포트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생존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국인형을 추천해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신기해. 난 옛날에 내가 불 피워갖고 불 피우 언제 그랬어? 그래갖고 형 거머리 물리고 막 그런데 안 신기하다고요? 있었는데 네. 불도 안 피우 불 있었어 다 성냥. 아 성냥 있었어요? 어. 그래갖고 이거 부싯돌 이게 뭐가 신기해 막 이러시길래 성냥 육각 성냥 있잖아 이만한 아 그거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안 신기하다. 그래서 거 봐 지금 저 되게 저 양말 신고 이렇게 신어보고 그랬어. 어쨌든 집신의 시대에 계신 거였잖아요. 전 집신을 본 적도 없어. 예. 네. 네가 늙어봤어? 저 지금 완전 늙어봤어. 예. 네. 어쨌든 아 집신은 용인의 민속촌 가면 경험할 수 있대요. 그렇죠. 예, 네, 맞아. 육각성냥 요즘 애들 모른대요. 육각성냥 뭔지 모른대요. 넌 알지. 저 육각성냥 알죠? 안타깝지만 압니다. 같은 세대. 저는 한국 가요를 제대로 처음 받아들인 게 그 H.O.T. 캔디 뭐 이때였는데 저 그거 막 TV 저 초등학교 때 TV 보고 있을 때 형 군대 계셨잖아요. 그때 몇 년도인데? 94년도. 아닌데 군대 안 갔어. 형 94년에 군대 갔다며. 여기서 방종해. 안해. 베일에 쌓아갖고 비밀로 하니까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기회에 형님 그래서 집신 얘기하고? 집신 얘기하고? 굳이 좋은 것도 있었을 텐데. 아 근데 저는 그분의 가장 재밌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가장 재밌어서 이 차밍 포인트가 된다. 94년도 나 태어나기 전이래. 어떤 사람인데? 아 제이몽하다라는 님께서 94년도에 태어났어요? 써니민서님 94년도에 H.O.T. 안 나왔거든요 라고. 언제 나왔지? 95년도 나왔죠. 그래도 국인 형 사랑한다고. 아 고맙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뭐 왜? 마시잖아요 지금. 삿갓도 본 적은 있어요. 삿갓. 삿갓은 요즘 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킹덤 때문에. 아. 네. 킹덤 때문에 요즘 막 삿갓. 94년생들이 있구나.
여기 지금 2000년생도 있어요. 2006년생까지 있어요. 저 인스타 라이브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10센티너라는 분께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 가셨군요 라고. 그러니까요, 국인형은 진짜 범접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군대를 네. 7살 때 갔어요. 아, 그래, 좀 일찍 갔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전쟁 때라 네, 전시라서 네, 전시라 흘러갔어요 7살 때. 그래, 그때는 무조건 그냥 갔어요. 그냥 그냥 남자로 태어나면 가는 그런 불쌍한 시기에 있었어요. 주피님 근무기 운동하시고 그랬나? 그거는 여러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무기는 좀 더 현대인데. 근무기 때 저 그래도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IMF잖아요. 그럼 저 그때 중3 때예요. 예, 네. 7살 때 전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지켜줘서 감사하대요. 이게 뭐냐고 지금. 아니, 아예 아파. 아 이런. 저 이젠실레님도 연식이라고 하라면 좀 그렇지 좀 되신 분인가 봐. 아나바다 운동을 하시네. 아끼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받아보고 그런 거죠. 잘 모르겠네. 정확히 잘 모르겠네. 그게 뭐였더라? 주피님 진짜 진심으로 점점점 많이 쓰고 감사하대요. 나라 지켜주셔서. 아, 근무기 운동 교과서에서 봤는데 근무하셔서 감사하대요. 보연 보연 공사공사님께서 아 그럼 그 나라가 어렵게 힘들 때 나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나라. 아 나는 은이 잘 어울렸고 금이 없었어. 하. 말 같네. 이번에 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가끔씩 네. 힙한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표시된 그 모자 노총쓴 거 있잖아요. 그때는 다 동네 아저씨 다 그거 쓰고. 아, 그 진짜 많이 썼다는 거 교과서에서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산증인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거 살아서 겪으신 네.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그냥 이걸 하니까 이게 애처로운 거예요. 경험도 안 해보고서 요즘 나부랭이들 막 지경험도 아닌데 노래 써 슬픈 노래 쓰면 마음에 안 와닿잖아.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 사랑도 진행해보시고 이게 딱 인생의 경험 아시죠? 이런 분의 음악을 우리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새마을운동 노래 처음 들어봤어? 투데이 텐 로란 님께서 이보 러브님께서 존경합니다 주피님 진짜였어라고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역사 지금. 그 동학운동 아니 농민운동으로 누구지? 아 네 그 뭐 그때 역사 뭐 그 공부 와 이것도 뭐야 쥐꼬리를 잘라서 동사무소에 갖다 줬다고? 이럴 때가 있었어? 그게 쥐잡기 운동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아마 박정희 정권 시절에 했을걸요? 저도 역사책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 쥐잡기 운동 때문에 진짜 피해를 많이 입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왜냐면 쥐가 약을 먹고 잡는데 약을 먹고 죽는데 그걸 먹는 여우, 늑대 막 이런 포식자들이 다 죽어갖고 우리나라 늑대 멸종했잖아요. 그게 쥐잡기 운동 때문에 멸종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쥐를 이제 그렇게 안 잡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잡고 그래서 고양이 불고 그랬던 거지. 예, 고양이. 근데 일단 자려고 누우면 네. 천정에서 쥐가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 그 소리가 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고양이 생기면 없어지고 삭삭. 맞아요. 그래갖고 그때 고양이가 좀 많았죠. 진짜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웠던 시기를 겪으신 분께서 한마디씩 해주십니까? 니들이 뭘 알아? 네, 그러니까 바나나라는 거 언제 드셔보셨나요? 바나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은 거. 와, 그래도 일찍 드셨네요? 뭐가? 언제 먹었는데? 바나 언제 처음 먹었지? 저는 그래도 뭐 태어나서 먹었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파인애플은 네. 일찍 먹었습니다. 아 파인애플 일찍 드셨어요? 요즘 과손했는데 아 겨울마다 네. 나무를 이렇게 깎아야 돼 조금씩. 네. 그걸 하러 어디 남부지방 제주도인가 어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하는데 그분들이 선물로 갖고 온 거야. 제주도에는 파인애플이 있죠 열대니까. 근데 몰라 그때 있었는지 어땠는지 네. 아무튼 그분들이 약간 남쪽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기억에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 갖고 처음 먹어봤어. 우리 지금 과수원이었지만 파인애플. 네. 아 그쵸. 우리나라는 열대가 아니니까. 나 요즘은 뭐 하우스로 다 나나? 저도 과일 그런 거 잘 몰라갖고. 아, 자 처음에는 웃자고 시작했는데 점점 숙여진다고. 파인애플의 원래 이름 아시죠? 아나나스. 그 뭐예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파인애플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 요 정도밖에 없대요.
맞네. 아 맞죠. 네, 주피님 진짜 다 받아주신다고. 검정 고무신이시냐고. 고무신 신어 신 고무신을 1, 2학년 때 실내화로 신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신었었어. 이게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진짜. 진짜. 네 여기서 팩트 고민요. 진짜 시골에. 네, 초등학교 어디 뭐라고? 시골에 살았다. 아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고무신 신었다. 검정 고무신이요? 아니면 흰색 고무신? 흰색. 흰색. 연탄으로 난방했냐고 근데 저희 집은 나무 헤다 썼습니다. 장작도 폈나요? 어 진짜. 아 진짜요? 그리고 물 잘 안 붙어서 낙엽 긁으려고. 구기념. 아 지금 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역사 연탄차기라는 거 해보셨니? 연탄차기가 뭐예요? 연탄차기요? 네. 겨울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길가에 세우는 거 차는 거. 아 그런 놀이가 있어요? 술 먹고. 아 그냥 술 먹고. 아 그냥 술 먹고 그거요? 아니면 연탄차기? 근데 연탄은 나는 많이 안 썼었어. 겨울 때다가 잠깐 연탄 때고. 고무신이 진짜였다니 진짜 충격이다. 그동안 배인혁이 놀리느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 다 고무신을 신고 다녔던 건 아니고 고무신 있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몇 명의 몇 네. 명들은 실내화로 그걸 신고 다녔었어요. 아. 저도 신었었고. 그래서 약간 힙스터들이 신었구나 그 당시에. 아 몰라 거기다 이렇게 글씨 쓰고 그런 게 재밌었는지. 아 고무신에. 근데 그때는 네. 실내화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예.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혹시 소학교 졸업하신 건 아니냐고.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요? 아 초등은 아니잖아요. 초등은 우리도 국민학교. 아 국민학교. 예. 소학교는 아니다. 다행입니다. 그동안 한 번 뭐. 그건 진짜 많은 아니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풀어드릴게요. 주피님 너무 진짜라 못 놀리겠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놀렸는데 이게 진짜니까 못 놀리. 진짜입니다. 진짜는 못 놀리지. 하여튼 국인 형은 장작 펴시고 이걸로 불 피워갖고 지내셨다. 예, 네, 더워요. 조금 길까 이거? 어 그것도 질문 있어. 가방 대신 보따리 보찜도 지셨냐? 아 가방이 있어. 가방이 있어. 다 다행입니다. 37? 그 한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유행하던 가방이죠. 37 둘리 가방. 어, 부잣집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 아, 예. 37. What do you want? 아, 예. 예. 구균형 저 이 아. 아, 괴나리 보찜은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아, 얘기했죠. 어쨌든 진짜는 아니다. 이건 판명 났습니다. 보찜은 아니었다. 서당을 다니신 건 아니냐 혹시? 서당. 아, 이상한데. 아니 헤드는 너무 많이 내가 다 받았으니까. 아 이거 좀 현실적인 질문이다. 코메 코인님께서 냉장고가 있었냐? 집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수박 같은 거? 그냥 냇물에 담가놓고 그랬어요? 중간에 조금만. 진짜요? 아니 그게 어때서 냉장고 없었습니다 지금. 아 냉장고 없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런 거 담가놓고. 네. 김치 같은 건 다 땅에 묻고. 아 장독. 어 장독. 네. 하고. 항아리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냉장고는 없었어. 동치미 아니, 같은 건. 동치미도. 장독에. 그리고 동치미 그래서 거의 겨울에 먹잖아. 예예 네, 네, 그죠. 살얼음 깨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 머리를 댕기 머리는 했냐? 진짜 너무 드라마. 방금 구균형 표정 봐. 다 똑같아 다. 베인형이랑 다 똑같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댕기머리로 해. 아 전자레인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없죠. 그건 질문 가치가 전기가, 없다. 전기가 네. 초등학교 2학년 말 3학년 아니 중학교 2학년 말 3학년 때 처음 담아서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네. 저희 집이 아주만 5시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50분? 1시간 정도 걸어가야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엄마가 그 큰 가마솥에 누룽지를 네. 긁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말아서 네. 가면서 먹으려고 하나씩 줬어요. 아~ 설탕 살짝 넣죠. 와 진짜 살아있는 그거 간식으로 먹으면서 학교 갔던 네. 기억이 나요. 아 혹시 국사 선생님 하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아, 그 제가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 중에 울버린이라고 있어요. 근데 울버린이 아 영원히 그러니까 그 뭐지 그 힐링 팩터가 있어서 되게 오래 살아요. 공부해주고 그러거든. 거의 지금 그 수준이다. 지금 거의 지금 살아서 왜냐면 이거 지금 이거 컨셉이냐 진짜냐 진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젠실레님께서 시간은 그냥 해가 지고 뚝으로 판단했냐. 그때 큰 네. 개종식회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어디요? 이게 왜 마을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집에 있었어요. 아, 집에. 그래서 태엽을 안 감아주면 네. 안 가. 아, 밥 줘야 되는 시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네. 나비 태엽 같은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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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시계는 있었다. 그건 선물을 누가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아. 아버지한테. 그래도 좀 사셨어요. 어쨌든 아니, 아니. 좀 사신 집이다. 해시계는 아닌 거 판정. 스위티련이니 해시계는 아닙니다. 역사의 산증인님 제발 역사생 좀 해달래요, 형. 저는 일상이었어서. 아, 일상이었어서. 모든 질문을 장난으로 하고 있는데 진지해서 계속 당황 중이래. 장난으로 한 거가 계속 진지하게 대답이 오니까. 아, 근데 뭐 장난 아닌데 어떻게. 네,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해시계가 아닌 건 좀 아쉽대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어떡해요. 네. 다른 건 사실. 시계하면 장영실이지, 나와. 네, 장영실 해시계는 아닌 걸로 다행입니다. 길고 커다란 마루 위의 시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할머니 시계 뭐 그런 노래 있는데 거의 그거에 산증인이시고 이쯤 되면 저희가 오히려 놀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그럼 네. 그만할까요? 아니 주피 예스 유디디님께서 다큐네 다큐라면서. 예. 아 지금 뭐 시계추 됐다 큰 거 쓰셨네. 맞아요, 맞아요. 에. 뭐, 소리 나는 거 엄청 크. 혹시 콜 부르면 가마가 맞냐? 아, 가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런 건 당연하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가마는 못 봤어요. 네, 가마는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멀리 나가면 신장로에 네. 버스도 다녔어요. 아, 신장로라는 말. 왜? 다 신장로였어요. 아, 신장. 아, 그러군요. 그래서 저 멀리 산 기슭이 이렇게, 이렇게 버스가 산 기슭. 오면 예. 오, 이렇게 넘어오면 예. 버스는 안 보이고 뿌옇게 연기만 먼저 보여요. 아, 먼지만. 아, 먼지만. 그러다가 예. 한참 있다가 고개 넘으면 그때부터 버스가 보여요. 예. 그러면 그 먼지가 보일 때 집에서 뛰어내려가. 아, 산에서. 먼저 그게 신호구나. 먼지가 보이면 산에서 막 뛰어내려가면 거의 비슷하게 도착. 아, 곧 그 요즘 보이는 곧 도착 그게 연기로 대체됐다. 그럼 그 곧 도착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 곧 버스. 도착. 예, 발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곧 도착. 그거지. 예, 예, 그거다. 화장실은 질문하지 맙시다. 그거는 뭐. 화장실 당연히. 네, 당연한 거라. 네, 그거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거는. 혹시 고향을 알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시골은 아니었는데 제가. 저는 완전 시골이었고. 네. 산 과수원에서 산 같은 야산이 과수원이었고 그 네. 중간에 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마을이 없는 그런 인가가 없는 곳이었는데 단독 떨어진 네. 단독 주택이지. 예, 네. 단독 주택이죠. 진짜 단독으로 산을 쓰는. 예. 네. 그래서 전원일기 다 보신 거 이거는 너무. 그리고 형은 그때 드라마 안 좋아하던 시절이야, 그죠? TV가 그렇게 뭐 이렇게 상용화됐지 않아요. 전원일기는 TV가 없어서 보지 못. 저희 동네는 전원일기 초반에는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네, 상용화되지 않았다. 전원일기가 굉장히 최장수 드라마였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부터 했었던 거라 그 예,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좀 마을이 형성돼 있었다면 이제 동네 한 집 정도. 우리는 마을에 나 있었는데 네.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쵸, 산까지. 그래서 한참 있다가 너무 보고 싶었는지 네. 이제 그 자동차 네. 배터리 같은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문 열린 TV를 보았던 아... 전기 들어오는 바로 직전. 투데이 어쩌고님께서 와 아 그 재밌는 거 있었는데 지나갔어. 아 그 단독주택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하고 스케일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끌어올려서 건물에서 끌어 이것도 펐지만 네. 그 당시엔 이것도 있었어요. 좀 이제 발전해서 네. 이렇게 하면 아, 예. 계속 펌프질을 하면 건물에 아. 물이 그냥 퍼져 나와. 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셔야 되는 게 다 우리가 겪어온 일이고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해야지만 뜨게 되거든요. 하... 그거 잘 안 돼서 못한 사람도 많았어. 그러네. 스킬이 있어야 돼. 그냥 우물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떠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국인형은 베어그릴스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산에서 생존을 하셨는데 와 진짜 동시간대에 대화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와 진짜
예, 네,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선조님하고 이제 그 얘기 그만할까요? 아, 그만. 아니 지금 여러분 너무 책에서 본 거 다 떨어졌어. 아, 지금 채팅 엄청 신나서 난리 아니, 났어 책에서 지금. 책에서 본 거 다 떨어졌어. 이제 나 아는 게 없어.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자연인이다에서 본 거 같다고. 아, 근데 그걸 우물을 리얼해도 진짜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펌프질 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네. 어, 이건 어떻게 알지? 루벨 칠하나 군도 같은 동년배인가 봐요. 어... 같은 동년배. 예. 안 퍼. 네. 처음에 안 넣어주면 안 나. 세윤 공원님께서 혹시 도민준 아니냐고. 도민준.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시간 이동하고 막 그러니까. 예. 네. 그 독타 후 아시죠? 예. 네. 독타야 독타. 제가 알고 있는 독타입니다. 진짜로. 아, 저 요즘에 네. 드라마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나혜 아저씨. 아. 세 번째 정주. 아, 세 번째. 저한테 진짜 전도 엄청 하셨는데 제가 아 나는 안 땡기는데 하고 안 보다가 진짜 오늘은 그 클립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클립이 너무 아이유의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저도 한번 요즘 보고 있는 게 있어갖고 제가 뭐가요? 저 한니발 보고 있는데 한니발? 네. 그 한니발? 네 한니발 이분에는 말문이 막히신다고 구기인형 현대적인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기인형이 인스타라이브 본인 거 키고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 네가 제일 신난다잖아. 아니 저는 중간에서 얘기 저는 역사 공부 되게 좋아하잖아요. 역사를 저 이거 얘기 솔직히 훨씬 재밌는 거 많은데 비방용이라 지금 다 못해요. 비방용이 뭐 아, 비방용들 있잖아요. 네, 지역 전쟁 막 이런 거 하면은 와 진짜 재밌어요. 구균형 군대 썰 들으면 진짜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진짜. 아, 전 항상 집에 가서 혼자 울어요. 주피님 인스타라는 걸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벤육보다 잘해요 인스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네, 만든 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패드가 있고 뭐 아이폰이 있고 그래도 활용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근데 구균형은 저 맥이나 그 이 폰 활용을 되게 잘하세요. 이거를 진짜 잘하시고 너무 형. 아 형이래. 아무튼 여러분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궁금하시면 인스타 라이브 따 역사를 알려주는 걸 더 좋아한다. 아니요 전 역사 수업 듣는 거 진짜 좋아요. 공지 댓글은 기가 막히게 안 읽는다고? 공지가 있어요 저희가? 주피님 손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어색해 보인다. 원래 오래 살면 통찰력이 생겨서 다 한대요. 이젠실렌이 머리 좋다. 그러니까 형은 오래 살았을 때 시스템 딱 보면 이 메커니즘과 이 프로세스를 딱 이해가 되는 거야. 아 뭐 이거 딱 보면 알겠네. 그죠? 형 그것도 하시죠? 목공. 목공? 목공 같은 거 잘 하시죠? 막 조립하고. 어 그러니까 좋아해. 형 그거 되게 좋아해. 아 웃겨. 벌써 어색하지. 진동이. 저랑 연남동 현정아랑 망원동을 붙었는데 형은 뭐예요? 난 뭐? 형은 그 닉네임 뭐예요? 저는 연남동에서 현정아로 불리거든. 나는 그냥 너 이기는 사람. 그냥 베이녀 킬러. 예, 네, 한번 붙었는데 뭐 비슷하더라고요. 예, 네, 한번 붙었는데. 진짜 솔직히. 저 자꾸 잘해요. 저. 노래만 잘하지. 아니 저 진짜 웬만하면 운동 다 잘해요. 진짜 딱 보면 시스템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무대에서 있을 때 그런 줄 알았어. 너무 잘 뛰어다니고 근육도 많고 그래서 몸도 좋고 그래서 하는 게 없어. 제가 근데 탁구는 솔직히 좀 형이랑 비슷하게 치는 것 같은데 제가 형보다 배드민턴은 확실히 잘 칠 거야. 아휴. 형은 뭐 배드민턴은 저한테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카트라이더 말고는 배녀보다 다 잘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막 이렇게 오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몇 가지를 해보니까 네. 그게 처음 하는 종목이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형 근데 저 진짜 잘해요. 카트도 카트 말고 이긴 게 뭐 있어. 진짜 카트 할 때 진짜 웃긴 게 와 형 가끔 막 아이템을 저한테 써요 형이. 그래갖고 하다가 진짜 제가 아 김현우 선생님 진짜 재미없었어. 아 김현우 선생님
아, 카트 이제 지웠어. 형 안 하시더라고. 예, 왜 안 하세요? 그게 너한테 져가지고. 아씨, 어느 날 형이랑 같이 해서 요즘 되게 재밌게, 저도 요즘 안 해요 카트. 근데 우리 한 세 번 같이 했나? 세네 번 한 것 같아요. 재밌었는데 만나서도 하고. 여기서 만나서 했죠 재밌었죠. 여기서 만나서 할 때 재밌었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재밌어. 김혜선 선생님 계속 외치면서. 네, 여기서 김혜선 선생님 욕을 얼마나 했는지. 그분을 욕한 건 아닌데. 아 진짜 김혜선 선생님이 욕 섞어가면서 진짜. 근데 그분을 욕한 건 절대 아닌데. 제 아이디가 김혜선 선생님이라서. 네, 근데 지금 카트를 삭제하셨대요. 삭제했어요. 지금 인혁 오빠 카트 말고 잘하는 게 없는 걸로. 아니라니까 저 탁구 이거 저. 근데 카트도 제가 처음 하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하는 건지. 1등은 자주 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도 저 잘하는 거예요. 저 심지어 엘트라이더인데. 근데 나는 사실 네. 한 일주일에서 그 정도면 열흘 하면 너 이길 것 같지 않냐? 그렇잖아. 아 근데 형 잘하세요. 예, 네, 형이 되게 해서 보필을 진짜 잘해줬어. 딱 뭐랄까 잘 쏴주고. 근데 그리고 그 물풍선도 일부러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 진짜 계획적으로 쏜 거야? 아니 맨날 나 우주이 픽 아니 그 김인현 선생님이 공격당하면 계속 뜨는 거야. 그래서 아 김인현 선생님 저 1등 1등 계속 잡아왔고 저를 공지 할게요. 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아 그게 공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드디어 올해 첫 유료 공연을 저희가 지금 하게 생겼습니다. 아 이 정도면 형이 받아줘야죠. 아니 저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잘하라고 잘하는 거 같아요. 올해 첫 근데 저희 로맨틱 펀치에 지금 스케줄이 생겼어요. 뭐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에 생겼는데 그게 그 관중 없이 관계 없이 하는 공연이더라고. 아, 첫 거랑 하지 말자. 아 근데 유료 공연이 아니잖아요. 첫 유료 공연. 아 그래서 로맨틱 펀치가 먼저지. 나는 로맨틱 펀치 완전 팬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다음 주 주말인가요? 다다음 주 주말인가요? 다다다음 주 주말인가요? 다다다음 주 주말쯤 됐지 않을까요? 예, 네, 다다다음 주 주말쯤 다다다다다 다음 주 주말인지 다다다다 다음 주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첫 공연을 제 생각에 첫 유료 공연을 최악의 커플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기념비적인 라이브를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기타를 잡은 거 제가 기타 칠 건 아닌데 공지 준비도 안 된 놈 나와. 준비도 안 됐으면서 왜 얘기하냐고. 무슨 라이브일까요? 그거요. 그거 한번 하죠. 네, 형. 아 왜 너 노래 못해 음치야? 네, 저 잘 못해요. 날짜를 알려달라고요? 최악의 커플을 우선 저희 집 앞에서 할 거고요. 알려드리죠. 정확히 날짜 해도 되죠? 네. 7월 18일! 아... 7월 18일 저녁 뭐 한 저녁쯤 정확한 시기에는 시간을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대충 저녁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티켓도 아니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원래는 최악 커플 하자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했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유야무야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형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 나 왜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생겼냐? 진짜 깝깝하다. 진짜 나 지금 엄마인 줄 알았어. 이래서 파마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랜선으로 하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국인 형이 아 랜선은 좀 아닌 것 같다. 최악의 커플은 관객과 만나서 호흡하면서 해야 되는 공연인데 최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또 필차를 미루다가 이번에 국인 형이 용단을 내리셨어요. 용단을. 그래서 전보를 치셨어요 저한테. 전보로 긴이 할 얘기가 있으니 모스부호 같은 걸로 띡띡띡띡띡 왔어요. 봉화로 올리지. 예, 봉화로.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갔더니 최악의 커플을 하도록 하여라.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바로 착수. 최악의 커플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속상하시겠다. 어머님 속상하시겠다고. 아들냄 닮은 거 싫어해. 아, 싫어한 게 아니라 저는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데 여기는 분인데. 그때부터 어두운 게 잘 그죠. 그래서 저녁쯤에 저희 집 앞에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날리진 않았냐고 해.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장소는 저희 집 앞에서. 우리 계신 분들은 진짜 댓글을 재밌게 쓴다. 아 우리 관객들 봉화했다고 지금 비둘기 얘기한 거야. 아 예, 네. 봉화 비둘기 얘기한 거. 근데 비둘기가 진짜 기소 본능이 쩔어서 옛날에는 그 우편의 수다도 썼잖아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종이 한 거의 10개
극장에서 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네. 얘기를 해서 잡혔어요. 오늘 잡혔어요. 저희 또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에 잡히자마자 이게 또 공지를 하게 됐어요. 예, 연일 예술 극장. 지금 다들 집 앞이 어디냐고.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퇴근 6시잖아요. 그럼 7시 할까요? 7시 할게요. 아, 네가 정한 거야? 아, 그건 유어썸머에서 정해요. 아니, 아니, 네가 정하면 돼. 네. 우린 다 네가 기준이야. 홀릭 지니님께서 티켓팅은 언제 열리나요? 그건 어떤가요? 이제 정해야죠. 네. 오늘 저녁 먹다가 정한 거라서. 네, 지금 빨리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보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도 알고만 계셔달라고. 최애 커플이 아시죠? 2회 저희가 지금까지 2회 했는데 다 전성 매진되고 굉장히 막 많은 정말 제 공연 중에 가장 앵콜로 정... 파마하신 김에 최악의 커플 하시죠? 이걸 계속 근데 하죠. 머리 파마 왜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했어요? 저 이번에 나머지 공부하기 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럴 때 얘기를 뭐 어떨까 의견을 좀 물어보면 아 그러게요 좀 별로다? 아니 아니 왜 그러냐? 좋은데 네. 어떻게 뭐 머리 길이나 여러 가지 좀 조언 받았으면 아 좀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전날 바로 난 갑자기 네. 영상 보다 깜짝 놀랐어 아 머리가 너무 이상해서요? 아니 예뻐. 지금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쁜데 네. 예뻐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상하다고 라이브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라이브 키고는 얘기 못 하시는 거예요 파마머리는 내가 홍대에 파마머리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다 감히 너 주제에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파마머리를 했느냐 맞죠? 그겁니다 나에게 결제를 받았어야지 저작권자에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네. 잘생긴 버전의 프린스 같은데 프린스 얼마 전에 생겼는데 근데 사실 프린스 머리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프린스 같긴 하다 프린스 머리랑 똑같이 하고 싶어서 한 건데 프린스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야. 뽀글머리만 혜택 있네요. 혜택? 뭔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더 뽕실하게 해달라 했는데 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머리가 뽕실해지지 않더라고. 이건 절대 주피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주피님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거 봐. 엄청 부드러워. 저기. 복숭아. 엄청 맛있다. 그만 파마 전국 아주머니 할머니 할머니. 저작권 형한테 받고 머리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좋지 나. 그러면 좋다 그러면 좋다 저작권 중요 네 그러면 좋다 그러네 토요보다 많이 갈아줬네 많이 갈아줬어요 다 풀렸어요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때 되게 예뻤어 그렇지 특히나 지금 그 지금 오늘 비 왔잖아요 그래서 눅눅해져갖고 머리가 많이 갈아졌어 나도 좀 갈아졌어 네. 아 지금 많이 갈아앉은 나 많이 갈아졌잖아 충격선언 나 머리 지금 많이 갈아앉은 것이다 오늘 많이 가라앉으셨답니다 아마 스윗하다 비숑 파마 주피님 이런 가라 원조라고 말하는 이런 것보다 어디가 사실 근데 파마머리 제가 원조 그 당시에는 스트레이트 파마셨잖아요 내가 매일 얘기하지만 난 파마가 아니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제가 원조가 좀 밀릴 그렇죠. 뿐 저는 그 당시에 머리를 길어서 스트레스 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 스트레이트 네. 파마에 꽂혀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찰랑거려 볼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공연을 이렇게 막 허리까지 오시는 체커는 몇 명 들어가고 몇 회 하시나요? 저희가 1회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1회에 아마 100명 정도 예상합니다 100명이나요? 100명 못 받아요? 100명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오실까요? 100명... 어렵나? 그래도 저희가 매번 백석에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많이 쉬었죠? 저는 원래 인기가 그 정도였었는데 네. 인혁 씨 인기가 어떤 많이 떨어졌죠 요즘.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90명 오시잖아요 네 그래도 90명 오면 90명에서 그냥 매진이라고 제가 뻥치고 매진이었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백석에서 하겠습니다
네, 10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뻥을 쳐야죠. 무조건 백석이었다고. 예. 그때도 백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진하고 공연하고 사인회도 하고 했었는데. 예. 저희가 아, 많이 떨어지지도 모르지. 공연을 너무 오래 안 했는데. 근데 예, 이번에 확인할 바가 없어요. 예, 나머지 공연을 했는데 그게 유료 공연이 아니라 무료 공연이라 측정 불가죠. 무료였어 갖고. 근데 최악의 커플 3회 하래요. 3회 가능하세요? 제가 3회 최근에 해봤죠. 100명 오버인 거 아시죠? 그럼. 아 오버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줄일까? 60명 할까요? 100명 오버래요. 아이디 읽고 싶다. 그럴까? 그러면 네. 자리 좀 넓게 넣겠어요. 네 넓게. 왜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어차피 사실 거기가 넓어서 100명이 들어와도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맞아. 되게 넓어요. 그렇긴 한데 네. 안 오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리 제비뽑기인가요? 그쵸? 저희의 정체성이니까. 아 좋네요. 네 저희 정체성이죠. 자리는 제비뽑기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또 이형님이 결정해 주시니까 네 좋아요. 티켓팅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자신 없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오실 수 있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실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오는 거죠 사실. 뭐 네. 티켓팅이 중요한가요? 요즘 공연 세 타임이 기본이래요. 그거는 그럴까 진짜? 한번 죽어보실래요? 근데 얘기는 있었어. 아 그래요? 한번 좀 거리 두기를 하고 네. 한 번보다 두 번이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 라는 네. 얘기 있었는데 네. 내가 말씀드렸지 저희 인기가 그 정도는 아니다. 아 근데 저 그래도 2회는 해야 된다고 봐요. 백석 2회. 네, 하루에 미쳤나 봐. 여기서 지금 인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죽어보자. 아 아유 그래갖고 관객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있다가 내 빅사이드 하면 이렇게 내려. 근데 뭐 노래를 뭐 목으로 하나. 목으로 해요 저. 마음으로 해야지. 아 근데 그런 말 있었죠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한가운데로 들어온다고 스트라이크가 아니다. 혼을 실어 던져야 스트라이크다. 그러네. 네 그런 말 있었어요. 그건 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오랜만에 유료 공연인데 1회 오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반에만 할까? 네 반에만요? 다섯 곡기만 준비해가지고 네 진짜 나머지 공부 3회는 제가 좀 오바였던 것 같아요 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했잖아. 진짜 국인 형이 반대했어요. 그건 관객들도 싫어한다고. 아, 내가 언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관객들도 바라지 않고 어려울 거라고 네 어려울 거라고 계속 그러셨는데 제가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저는 강행할래요. 막 끝까지 이게... 잘 했으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잘 끝나서 되고. 다행이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최소 2회 이래면 온라인타래.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게 하여튼 이틀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러면은 11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면 1박 2일 아니야. 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양아치 같이 한 적 있어요. 예 네, 옛날에 1박 2일 콘서트다라고 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1시부터 11시부터 한 3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눈 찍고 마실 게 아니라 일단 네. 그때 하고요. 1회를 네. 하든 2회를 하든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염두에 둬야 되고 10분 나머지 빨리 공지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쵸.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형 이제 종료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한 곡 우리 연주하고 가사 아세요? 폰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는 거야? 예. 네. 나 이거 다 모르는데 진짜. 그냥 대충 해주세요. 한 번씩 아까 맞춘 대로 한번 돌아가면서. 괜찮아요? 파스라져버린 나벽 내 발끝에 치인 돌멩이도 예 숨결을 기다리던 내 모습들이야. 조금 열려있는 창틀에도 마저 읽지 못한 책에도 다시 쌓여버릴 먼지처럼 널 지켜줄 거야.
해질 때면 주위를 봐. 구름 사이 비친 달빛처럼 이 숨결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있지. 마른 기침에 흩어진 데도 단안한 숨에 흩날려도 씻어버린 먼지처럼 곁에 있을게. 진짜 훌륭한 노래다 진짜. 진짜 너무 좋다. 네. 진짜. 네. 제가 오늘 이 노래 같이 네. 연습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죠? 저희 와서 잠깐 연습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이 노래 가사에 심취해서 어쩌자고 이렇게 슬픈 노래를 만들었냐고. 네, 맞아요. 막 뭐라 했어요. 네. 부르다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 지영이 형이 뭐야 이렇게 하고 형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셔서 꼬이꼬이 울어서 지영이 형이랑 저랑 밖에서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하고 막 되게 그랬어요. 네.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데 네. 이 노래 너무 슬펐어요. 아까 네. 앞서전을 부르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요즘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미스터 사춘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갖고 노래하다 우는 거 국인 형 전매특허 아니냐고 원래. 근데 저 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운 거는 고백하자면 처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 진짜요? 방에 들어가서 네. 무대 위에서 운 거 처음. 아, 노래하면서 운 거 처음. 네, 갑자기 노래하다 말고 들어가서 연습하고 있다 우니까 우리는 갑자기 지영이 형이랑 이렇게 앉아. 뭐지? 아니 뭐 창피하고 슬픈 것도 아니지만 네.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주로 딱 부르는데 네. 갑자기 형이 근데 요즘 조금 다들 그렇지만 요즘 되게 사는 게 힘들거든요. 좀 각박하고 여기 봐봐. 바스라져 버린 낙엽 내 발끝에 치인 돌멩이도까지 괜찮았어. 처음에 네. 봤는데 너의 숨결을 기다리던 내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내 모습들이야 해서 나 네. 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갑자기 초반에 먼저 부르시는 파트인데 갑자기 막 갑자기 형 왜 울어요?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가. 예, 아무튼 예. 미스터 갱년기시지. 아니 나 사춘기입니다. 예, 사춘기. 예, 사춘기라고 해주세요. 갱년기가 뭐예요? 진짜 답답하시네. 갱년기인가? 예, 우리 관객분들은 제가 우는 걸 많이 못 봐하고 이거 경험해보시고 너 있잖아 어떻게
어, 천천히 떠나면 그만해 있잖아. 내가 그 자리 있었잖아. 네. 내가 찍었잖아, 내가. 내가 단체방에 올렸잖아. 맞아. 진짜 두구두구 놀림 받았어. 그때 어떻게 하는데 처음에는 웃으면서 내가 찍었다가 네. 진짜 한 2초 사이에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찍고 있는 내가 너무 죄스럽고 저 기분을 내가 아는데 저 왜 저러는지 아는데 그치만 울면서 단체방 울렸어. 이거는 나 혼자 볼 수 없는 너무 신기하고 소중하고 고귀하고 그런 현장이잖아요. 단체방에서 거의 일주일 넘게 놀림받았고 지영이 형은 진짜 그 영상 계속 올려갖고 그동안 네가 남들 울었다고 얼마나 놀렸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어, 우리 인사하는 시간이다. 아 진짜 종료야?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즐거웠고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또 빠를까요. 앞에 그 국인형 역사 설명부터 아주 알찬 인스타라이브 아니었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연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그러면 저 한복에 집신 입고 형 한복이면 안 되고 그 이 뭐야 이거 두루마기 예 네, 두루마기 아, 한복은 너무 세련되고 그거 있었어 예 아니 있었다고요? 진짜 그만 아니 우리 집에 있긴 있었어 아니 있긴 진짜 있긴 있었는데 안 입었지만 아니 진짜 있었대 그 이제 뭐 어떤 행사 때만 입는 야 인사해야 돼 야 지금 뭘 입고 있어 해줘 빨리 예 아 네, 지금 여러분 오늘 진짜 즐거워 보였대요. 너무 고맙대요. 감사하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사랑한다. 루벨 칠하나고님께서 아쉽다고. 주핀이 너무 귀여우시다고. 맞습니다. 예. 주핀이 알고 보면 진짜 강인한 남자인데, 예. 아무튼 귀여운 것만이 다는 아니다. 예. 구인형 오늘부로 별명 수도꼭지 하시래요. 아, 또 우리 관객분들 참 별명도 잘 지어주시고, 오늘 구인형한테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한마디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어 마지막 인사는 배인혁 씨가 할 테지만 네. 제가 인사드리면 좋은 꿈 꾸시고 네. 어, 푹 주무시고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있을 겁니다. 아니 왜 형 라이브 엔딩 멘트라면 어떡해요. 근데 네가 해. 아주 네. 지영이 형 웃고 있어. 여러분 네, 지영이 형이 저희를 보면서 웃고 계신데 여러분 네? 뭐 행복만 가득하기를 내가 언제 행복 뭐였지? 기억력이 빨리 있어요 끝난다 예 네, 여러분 지금 뭐 표정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방금처럼 아 누가 있으니까 창피하잖아 여러분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잘 자요 고맙습니다 아이 아 너무 훌륭해 네. 고맙습니다 아 뭐야 고맙습니다